신기하네. 파워 레벨링 할 때 느낌이다. 그냥 인맥이 아니고요. 실력이 되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. 실력이 되니까. 어느 정도 실력 되면 대부분 뭐 파티 하는 건 큰 문제 없어요. 깊이 대상 그 캐릭이 아니면. 물론 이제 그 뭐지? 계속 내하고 내의 주 라이프 타임하고 같이 맞는 사람을 하면 뭐 그 파티 구하는 거 이런 거 쓸데없는 시간 빼버리고 쭉 달릴 수 있기 때문에 뭐 더 랩업이 잘 되는 건 맞는데. 87 나 다 갖다 버렸나? 어디 갔지? 이거? 아 맞다 맞다 87은 쓰질 않으니까 다 갖다 버렸구나. 그러면 투구 투구 세트 무기는 투검. 내가 투검 무기 하나 좋은 거 있어가지고 놔뒀지 싶은데 없네? 다 갖다 버렸나? 저번 시즌에서 회수 안 했었나 보네. 귀찮아서 그냥 이러면 안 되는데. 용병은 뭐 특출나게 뭐 딴 거 쌓이고 그런 건 없겠지? 오늘 날씨가 완전 봄 날씨다. 봄 날씨. 아 겁나게 덥네. 씨. 샤워를 해도 덥네. 신기님 오셨어요? 공속 때문에 요정? 요정 강추? 아 근데 요정 그 아니다 3%면 뭐 공속 프레임 들어가지 않으면 3%가 딜로 추가되지는 않으니까 일단 그냥 하자. 사실 귀찮아. 요술이 그 장비까지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. 아 이거 있구나. 아까 그 잠깐만 이거 이게 더 좋네. 아까 광피 쓰던데 애들. 퍼즐이 왔어요? 가야 안 알더니? 핫산 투검. 가슴 아파요. 그 묻지 마요.
습격차는 놔뒀는데 왜 어둠은 다 갖다 버렸지? 이해가 안 되네. 참고 두 번째 카테고리? 이거요? 이거 그냥 뭐지? 오른 그 밑에 제일 밑에 여기 있잖아요. 이거 누르면 일단 첫 번째 건 열릴 건데? 두 번째 카테고리? 확장하면? 단독 맞지? 단독? 아, 나 근데 그 카나이 이제 업글이 그 더 귀찮았었어. 나 아무리 봐도 나 더 싫어 이게. 기존에 있던 게 낫지. 왜 확률 50%인데 왜 이래 떠? 이거 맞아? 단독 맞아? 이거 단독 맞아? 확률 50% 아니 두 개라며. 구라친 거 아니야 이거? 두 개라며. 왜 이거 3개 다 이렇게 떠? 뭐야 이거? 뭐야 이거? 뭔겨 이거? 단독 맞아? 진짜 맞아? 아니 단독 맞아? 두 개밖에 안 나온다며. 구라친 거 아니야 이거? 막사 무기 따로 있는 거 아니야 이거? 어 뜨네. 어 뜨네. 어 다행이다. 미안. 의심해서 미안. 아니 그래도 씨, 야 몇 개야 이거? 여덟 개 중에 씨 한 뭐 한 개 뜨는 게 좀 이상하잖아 뭔가 확률이. 이거 옵션이 좀 안 좋다. 중어가 최악급이네. 아 이거 진짜 불편해 죽겠다. 이거 적응이 안 되네. 적응이 안 돼. 다 10일이야 이거. 오늘 뭐 11일이야? 아니잖아 30일이잖아. 죄다 10일 뜨고 있어 이거. 어 15 그냥 쓰자. 어 일단 그래도 만든 거는 이템 만든 거는 해봐야지. 뭐야 이거 씨. 이런 씨. 이런 무언 씨. 이거 뭐야 이거 단독 이거 하나도 안 떠. 이거 어떻게 된 게? 아, 뭐 짜증나네. 단독 이거 확률이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? 자, 그러면 이제 그 가슴 방어부터. 아니다. 어깨 어깨. 어깨 춤을 추보자. 아니다 신발. 가장 쉽게 나오는 게 보자. 어깨? 재료가 별로 없어가지고 막 쓰면 안 되는데. 네, 커스버스님이 오셨어요? 아 이거 진짜 불편하다 이거 너무. 칼대 아니야 이거 추출은 뭐 쓰냐? 오 고대. 이런 씨, 젠장 너무 빨리 떠가지고 씨, 제작했는 거 아까워 죽겠네. 아니 아니 그 고대 아이템 그냥 스킬트리가 어떤 건지 맛보려고. 예 고대로 맞출 생각은 없어요. 어차피 재료도 별로 없고 이래가지고 스킬트리가 어떤 식으로 되는가 이러고 요만 확인해 보려고. 노고대로 그냥 끼보려고. 맛보기? 태섭에서 하면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는데 태섭이 다 꼈더라고요. 태섭에서 이제 그 체크를 하는 게 확실히 뭐지? 재료 막 쓸 수 있으니까 부담이 없는데. 아니 지금 난 솔플 얘기 파티 말고
지금 말하는 거는 지금 솔플 지금 얘기하고 있네. 지금 아 파플 얘기하고 있네. 솔직히 파플은 그렇게 큰 관심 없고. 갓은 아직 범피가 예. 미지의 수정? 만개 정도 모으려면? 미지의 수정? 나 미지의 수정 따로 모아본 적이 없어. 잘 모르겠는데 미지의 수정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모으면 정말 쉬운데 꼭 따로 그 모으려고 하면 또 좀 많이 힘든 편? 미지의 수정이? 왜냐면 그냥 뭐 갬블 막 하다 보면 쌓이는 게 미지의 수정이다 보니까 따로 모으려고 할 생각은 없었는데 내가 볼 땐 근데 콘솔티아가 짱이다 씨. 네 악사 투공 9단 파티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. 네. 파티 안 되는 캐릭은 잘 안 하거든요. 악사 120단 봤는데 121단이던데 랩이 4000이 5000이던데 그건 비교 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 내 생각에 했더냐 구대가 아 하나로 안돼 복수 유지 한 아 신속 쓰면 아 신속 쓰면 한 부위로 되고 신속을 근데 복속 신속을 쓰나? 난 아르바가 잘 모르겠다. 뭐라 말은 못하겠다. 신속을 근데 왜 쓰지? 재감 때문에 쓰기에는 너무 메리트가 없는데? 어차피 대균 고단은 뭐 해피고 나발이고 아니다 악사는 회피가 좀 필요할라나? 중통제 쓸 거라면 이제 그걸 못 써요. 예. 흉갑을 못 써요. 흉갑 순간적으로 자원을 확 따라와 버리기 때문에 분명히 아 뭐야 이거 이런 게 뜨냐? 고대가 왜 얘가 고대가 뜨는 거지? 냉피가 중통제. 네. 냉피가 중통제 쓰고. 죽순 몇 개 남았지? 아이씨, 7천 개 남았네. 그냥 세트 돌리기 통해서 이거 만들까? 투공 근데 빌드를 보니까 예, 완전 최적화된 아재 빌드 아, 아재 빌드 뭐 별다른 컨도 필요 없어 보이던데 최적화 아재 빌드 같은데 보니까 에 이건 이상하다. 이건 옵션 하나 그냥 쓰레기라 가지고 확산탄 안 쓰자 스킨 죽순
좀 아깝다. 어차피 고대가 필요한 건 아니니까 나한테는. 세트 돌리기. 아이 왜 이렇게 귀찮지 이거. 하하. 아 빌로다. 아 맞다 이거. 아 맞다 장갑. 장갑 그냥 쓰는 것보다 좋아. 바카스야. 오 좋다. 좋았어. 본섭 태섭은 문 닫겠어요. 예. 아 맞다 저번 시즌 내가 창고를 모르고 이제 잠자고 나서 이제 창고 깨야지 했는데 뭐 씨 안 깼다. 자달나가지고 이제 또 뭐 만들어야 하냐? 아 보조무기 화살통 빨리 뜰라나?
뒤통수라니. 저희 어머님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진 않아요. 아 근데 이거 개인적으로 예 부모님이 어머님이 이제 그 장롱하고 이런 걸 진짜 뭐지 버리기 싫어하시더라고. 나 새 걸로 살고 싶은데 진짜 옛날 거 뭐 30년 된 거 있잖아 그런 거. 어머님 결혼하셨을 때 사는 거 있잖아 그런 거. 그게 뭐지 추억팔이 물건. 예, 존중해 줘야지. 예. 그게 근데 제가 쓰고 있는 이제 방에 있어가지고 잠깐만 스킬 뭐지? 복수 앙심. 복수 앙심? 앙심을 써? 아 데미지 때문에 그렇구나. 아니야 그래도 말 잘 들어. 여기서 쫓기나면 난 또 한 달에 돈이 좀 많이 나가기 때문에. 거의 한 20년,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왔어요. 왜냐면 이제 내가 볼 때 내가 파악할 때는 이제 조만간 이제 그거 집값 폭락할 거야 아마. 예, 그러면 이제 집 살려고. 현금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아마 부동산 지금 지방 서울은 이제 뭐 딱히 큰 문제는 없겠지만 지방은 아마 조만간 무너질 거예요. 작년부터 해가지고 법적 규제 아 법적 그런 그런 것 때문에 집값을 유지하고 있었지. 이제 정권 바뀌고 이러면 그거 한번 터뜨리긴 터뜨려야 해. 어쩔 수 없어. 그 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문 XX 후보님께서 만약에 된다고 하면 상대 쪽에서는 이제 그 폐가 이제 부동산 터뜨려 버리는 거야 그냥. 그러면 이제 경매로 이제 분명히 법원 경매 이런 걸로 건물 정말 싼 거 엄청 많이 나올 거야. 입주 물량 지금 뭐지? 미분양 물량 진짜 많아요 지방은. 서울은 근데 딱히 큰 타격은 없을 거고 내 생각엔. 그건 뭐 사람도 살 때. 근데 지방은 진짜 말도 안 되게 유령 건물 진짜 많아요. 엄청 많아요. 예. 그냥 차 타고 돌아다녀도 눈으로 보일 정도로 많아가지고 이거 한번 곧 골마 터진 거 곧 터지기. 근데 빨리 터지는 게 나아. 그냥 계속 그냥 국민 세금으로 계속 틀어막아 버리면 아시다시피 예. 나중 되면 뭐 국민 전체가 망해요 그냥. 터질 거 일찍 터진 게 나아. 전부 다 그냥 뭐 부동산 그 돈벌이 목적으로 집을 사가지고 그 집을 담보대출로 대출 받아가지고 또 집 금액에 한 40% 50% 사고 또 다른 거 사고 돈을 쉽게 벌려고 생각하니까 대부분 투검 튕기기 동료들때 이거 그럼 이거 여기를 어디다 못 쓰는 거야 이거? 나 투검 마우스 좌클릭에 쓰는 건 좀 싫은데 여기 뭐 넣을 거 없나? 투검 좌클릭에 넣어야 하겠다. 잠깐만 좀 컨트롤 연습해보자. 반응이 제깍제깍 오지가 않은데 나 공격 스킬을 좌클릭에 넣는 거는 별로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나 학살 생각해. 학살 옵션이 있어요. 옵션에 자유 배치 모드라고 있거든요. 죽게 주표 죽게 사냥감 몰이 늑대 동료 늑대 앙심 사냥감 몰이 패시브는 마비 생기 약자 매복
약자 바비 생기우스 메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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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보가 왜 쓰지? 사냥의 전유. 사냥의 전유 필요 없잖아. 근접해서 딜하기 때문에 그 가친자 효과를 그냥 몸으로 그냥 발동시킬 수 있어가지고. 맞네. 매복. 그냥 매복은 이제 선택이네. 요 세 개는 고정이고. 요 세 개는 고정이고. 아, 비터스는 이제 몹들 이속을 낮추기 위해서 그렇구나. 공격력 감소하고 이동 속도. 아, 맞다. 첫 타격. 네, 동명. 이건 헬퍼 투자. 귀찮다. 동료, 늑대 동료. 주표를 여기 넣는 게 낫겠다. 주표 줄게. 그다음에 그 보석은 이제 그 고통, 그다음에 고고 생존기 때문에 고고 쓰는구나. 어쩌라고? 슬플 때는 뭐 쓰지? 전설님 오셨어요? 자, 보자. 복수해보라? 야, 종잡, 종잡이다. 이 문제네. 나 종잡이 없네. 나. 반지 제작해야 하네. 어스름? 그림자 밝기? 이게 아 근데 어차피 날개 대균도가 아마 보지도 않아. 뭔지 우야라 씨. 내가 뭐 근데 뭐 하다가 이거 하고 있지? 아 맞다 반지 만들다가. 최대 중어 찍어야 하나? 안 찍어도 되겠지? 적생 안 챙기나? 장비에서 저 썰풀은 적생 안 챙기나? 일단 마부는 이제 카를레이 주장은 뭐 공속 피해 아니면 공속 광피가 좋은 것 같고요. 일단 공속 구간이 있는 것 같은데 공속 구간 아직 제가 못 봐가지고 일단 제가 뭐라고 말을 못 드리겠고 이거는 재감이 8% 돼야 하니까 어쩔 수 없다. 다른 옵션 돌리는 것보다는
8% 돼야지 아마 재생되신 8% 붙어야지 아마 될 거야 맞을 거야. 꽤 갑옷이 또 세트고 스케일 옵션이 바지하고 갑옷이 이제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. 스킬 이제 추가 스킬 추가 데미지 옵션 뭐뭐 투검으로 주는 피해 증가 이런 거 이런 옵션들 이게 두 부위 이렇게 총 3세트가 있는데 투구 신발 한 세트고 갑옷하고 바지가 한 세트 그 다음에 아 갑옷하고 바지가 아니고 벨트하고 바지가 한 세트 어깨하고 갑옷이 한 세트 이런 식으로 아 모이면 칼라 불체를 고마워요 트위치 하고 있지만 유튜브도 꼭 뭐지? 구독해 주시면 고마워요. 유튜브 여러분들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악사 근데 다음 시즌 되면 아, 내가 장담하는데 악사 유저가 너무 많고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악사 유저가 일단은 거의 한 디아 한국 외국은 잘 모르겠고 외국은 악사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악사 한국만 이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느끼는 체험하는 이제 그 악사 비 유저의 비율이 한 40%는 되거든. 아 40에서 50%. 근데 이번에 파티가 되기 때문에 60에서 60%까지 갈 거야. 아마 악사 유저가 파티도 가기 힘들 거예요. 사실 파티도 가기 힘들 거예요. 예. 그러니까 뭐지? 파티 때문에 악사할 생각이시라면 예. 진지하게 고려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. 예, 60%는 될 거라 생각해요, 저는. 초보자 직업, 뭐, 악사 하세요. 예, 초보자 직업은 악사 괜찮아요. 악사 뭐, 스킬이 뭐지? 주로 사람들이 많이 쓰는 스킬 트리의 그 스킬 셋 자체가 뭐, 단순 간단하기 때문에 그냥 남들 따라 스킬만 따라 해도 일정 이상의 딜이 그러니까 뭐 딜 레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뭐 딱히 복잡하지가 않아 가지고 일정 수준 이상의 딜이 나오기 때문에 악사 진짜 바글바글 할 거야. 내가 장담한다. 나도 악사잖아. 예, 네, 텐세팅 문제 봐드리는데 뭐 어떤 거 일단 먼저 적어 봐요. 적어 주시면 뭐 대충 그 원인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참 악사 유저가 한 60% 된다 그것만 자체만 해도 예. 충격과 공포다 진짜
아니 아니 어떤 게 문제인지 그거부터 먼저 적어주세요. 데미지가 너무 안 되는데 효율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니까 캐릭터 스킬트리 이런 것들 먼저 알려주시고요. 난 사실 근데 시청자에 별로 연연하고 싶지는 않아요. 예전부터 그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재밌어. 내가 재밌어야지 방송도 재밌지. 방송 시청 많아봐요. 난 뭐지? 난 보는 게 없다니까. 제가 지금 뭐지? 방송을 뭐지? 그렇게 오래 안 하는 게 예, 방송보다는 영상 편집 쪽으로 해가지고 그 방향을 선회해가지고 영상 편집 쪽으로 꽤 요새 뭐 내 생각대로 잘 되고 있어가지고 방송은 내 생각대로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. 강연술사는 저 그 올해 말 오 50! 야 좋아. 야 이 정도면 좋지 않아? 나 지금도? 극하 5.5에 50에 미첩 479 좋지. 최대 절제는 있으면 좋지. 이건 자감을 돌려야지. 자감 자감을 이제 그 극학으로 자감을 극학으로 바꾸시면 되고요. 이거 속피 고정인가 범피? 아, 아까 마법할 때 못 봤다. 예. 마법할 때 그 아니다 마법할 때 아 나 범피 마법 옵션 뜨겠네. 그건 상관없네. 다른 속성도 나오죠. 예, 그럼 뭐지 보조 무기가 지랄 같겠다 솔직히 말해가지고. 예, 고정이 아니기 때문에 속피에 공속은 고정일 거니까 아 뭘 아 보조 장비는 무조건 공속 고정이고. 스킬 아 아니 그렇게 어렵진 않겠다. 네. 아 그렇게 뭐 힘들진 않겠다. 뭐 최대 절제 무조건 나와야 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4인 파티 수도 마비 파동 천지검법 냉기가 파동룬인가? 일단 스킬은 맞아요. 조화 기민 주도권 득도 응보의 진원. 아니 근데 진원 응보의 진원 아 쓰는구나. 천상, 천상의 숨결? 평안? 잠깐만 저분 수도사 지금 하셔가지고 수도가 보자 응보 안 쓸 건데? 아 이거 삼중억이네. 이건 랩이 높아가지고 삼중억 가는 거고 뭐야 주도권? 아 좋아 좋아 아, 주도권 대신 딜을 선택했네. 네, 수도 유천 여전히 있어요. 예. 근데 파티풀에서는 솔직히 딜 떨어지는 거라면, 그니 썰풀이라면 이제 그 뭐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파티풀은 단 하나, 예. 장비하고 랩 보석 랩이 안 된다. 파티풀은 이제 그 원서 타이밍 때만 즉각 즉각 스킬 눌러주면 딜이 모자랄 리가 없기 때문에. 바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생을 좀 처치시 생명력 챙겨주면 좋고요. 노커브리가 왜 뜨지? 일단 아 이거 어제 언차티드 하고 내가 아 큰일났다 이것이 이거 유튜브 각인데 이거 큰일났네 이거.
아니 그럼 트위치로 뜨지? 트위치로 복사 뜨면 돼요. 아 잠깐만. 그 다음에 아까 마법 하다가 야 맞다 이거 손목 범피 87은 근데 왜 쓰는 거지? 87은 30% 추대미 뭐 센 거는 맞지만 아 기절이 없구나. 나 그 생존 때문이라면 뭐 파르산 같은 거 써가지고 생존력을 좀 빼는 식으로 예를 들어가 고국을 좀 빼버리거나 아 고국을 빼버리면 장비에서 그 재감 두 부위 더 챙겨야 하잖아. 그렇게 아 그럼 거의 비슷하겠다. 아니 파티 말고 솔플 솔플. 네. 딱히 근데 고급 빼고 널만의 딜 보석이 메리트가 없다. 말씀 안 대로. 왜냐면 재감 두 부위 더 챙겨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딜 옵션 두 가지가 빠지기 때문에 그 정도면 이제 다른 보석 낀다고 해서 올라가는 딜이 라쿠니. 라쿠니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. 라쿠니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라쿠니 손목. 예. 옵션이 이제 그 공속이 그러니까 1옵션 더 붙는 거기 때문에 솔플 23프레임? 프레임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공속 몇 부위 챙겨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좋아요. 잘 몰라요. 야, 악사는 프레임하고 이런 거를 공속 몇 부위 챙겨야지 프레임이 나오고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너무 전문적인 영어 쓰시면 안 돼요. 우리 시청자분들 모르는 사람 많아요. 나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야, 저도 모르고 예. 너무 그렇게 전문적인 영어로 쓰면 아는 척 해줘야 해 이렇게 아 그렇죠 이러면서 예. 아, 물론 제 주 캐릭 같은 게 나도 프레임은 아는데 내가 아는 캐릭이면 아니요 예. 표기가 있을 거예요. 괜찮아요. 그런 수고까지 안 해주셔도 돼요. 괜찮아요. 고마워요. 이제 얼추 다 됐나? 마부는 얼추 다 된 것 같고 일단 간단하게 한번 해보죠. 예, 어차피 시즌에서 악사를 할 거기 때문에 헬퍼 플레이를 보여드리죠. 헬퍼 어디 갔어? 자, 헬퍼 플레이를 자, 라멘 악사 여러분들 제2의 라멘 악사를 보여드릴게요. 아, 근데 이거 헬퍼는 이제 그 어둠의 힘은 예. 어둠이 어쩔 수가 없다. 잠깐 용병 장비 용병도 좀 추악하지만 예 용병 장비도 좀 깨워주는 게 낫겠지? 불쌍하다. 예. 라면 악사? 체력 40만 밖에 안 돼.